육적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좀 다루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구천을 떠도는 영가들이 막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아둥바둥 한다는 그런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혹시 도령님도 넷플릭스라는 거 아세요? 자주 봐요. 저는 이제 주로 본방 사수를 못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런 넷플릭스를 이용을 해서 제 동생이 이제 결제해놓고 그 4-5명 쓸 수 있다 해서 꼽을 껴서 이제 제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. 한 번씩. 재밌는 것들이 많아서. 네. 네, 요즘 그 넷플릭스 안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전 세계 1등이래요. 오징어 게임이 있어요. 도령님도 보셨어요, 오징어? 네, 게임? 원래 저도 그걸 안 봤다가 주변에서 워낙 재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봤는데 제가 약간 그 아날로그 시대와 약간 그 요 이제 넘어오는 그 시기의 중간 세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실제 어렸을 때 막 딱지치기, 뭐 구슬치기, 뭐 비석 넘어뜨리기, 뭐 오징어 게임, 뭐 진돌, 막 각가지 게임을 많이 했던 세대예요. 초등학교 한 그래도 한 4, 5학년 때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되게 이제 좀 그런 것들이 색색들이 기억도 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. 그러면 이 네. 도령님이 무속인이시니까 네네. 이 무속인의 시선에서 본 오징어 게임은 좀 어떠셨는지. 아, 약간 이제 그런 이제 사후세계 약간 그런 것과 관련해서요. 일단은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거였어요. 이제 한일 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어떤 섬에 들어가잖아요, 섬. 우리가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거기 주인공이 섬에 들어가는데 그 섬 자체가 그 현실 세계랑 굉장히 동떨어진 부분?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 세계가 아닌 영적 세계를 좀 다루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. 현실 세계에서 막 어려움을 많이 느꼈던 분들이 실제로 돈의 문제가 돼서 거기에 돈을 벌려고 가는 거잖아요. 근데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좀 구천을 떠도는 영가들이 막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아둥바둥 한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. 특히나 이제 거기 마지막 편에 나오는 그 오징어 게임 있잖아요. 이렇게 세모를 그리고 네모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 공격자와 수비자가 있었잖아요. 근데 수비자가 맨 처음에는 이제 깽깽이 발로 돌아다녀요. 깽깽이 발. 그래서 어떤 다리를 이렇게 지나가야지만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데 특히나 그 깽깽이 발로 이렇게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불편하다.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가지고 원한이 많거나 한이 많거나 업장이 많거나 이러면 이제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 하잖아요. 그 구천을 떠도는 느낌으로 굉장히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구천을 떠도는 영가들이 우리 자손들이 좀 닦아줬을 때 꿈에서 좋은 옷도 입으시고 온전하게 이제 꿈에 이제 나타나시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지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자격을 얻는 거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또 그 관문을 또 넘어가야 되잖아요. 그 세모난 오징어 머리에 딱 발을 디뎌야 되는데 구천을 떠돈다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 영가들이 다시 천상 세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덕과 이 업장의 해소를 소멸을 많이 해야지만 요걸 지나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죽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. 당장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업장들을 많이 지어요. 너무 결과론적인 시대잖아요. 무조건 서울에 아파트는 한 채 있어야 되고 돈도 이 정도 벌어야 되고 남들 못지않은 직업도 가져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막 이제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업장들을 많이 짓고 사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업장을 안 짓고는 살 수 없겠죠. 업장을 많이 짓더라도 뭔가 남들한테 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보시를 하거나 덕을 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에 꼭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때때마다 잘 가지셨으면 좋겠다. 내가 업장을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때때마다 또 이 덕을 또 쌓아서 우리가 또 구천을 떠도는 영가 그 이제 오징어 게임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.